빼며 한 다리씩 옆으로 열었다가 팔 가져오며 스쿼트 할게요. 팔 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가슴 앞쪽까지 활짝 열며 팔 크게 돌렸다가 가져올게요. 복부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어주세요. 등이 굽거나 휘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등 힘으로 W 만들었다가 펴볼게요. 복부에도 계속해서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며 따라 할게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따라 해주세요. 중심이동 잘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조금 잘 잡아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당겨올게요.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다리 뒤로 멀리 보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앞으로 당기며 터치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잘 잡아주세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속도 교정해가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긴장 유지하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I promise you the pain won't last forever because I know I've been there.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놓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정강이 터치해도 괜찮아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It's time to get up off the ground cause it's gonna turn around.
이동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힘있게 펀치하고 엉덩이 뒤로 밀며 옆으로 이동할게요. 복부와 엉덩이 계속해서 등장 유지한 상태로 동작 완료해 주세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따라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목과 팔꿈치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상복부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가슴 앞으로 가져오며 가운데 한 번, 옆으로 한 번, 상체에 올라올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상체는 날개뼈 아래까지 올라와요. 목뼈 자극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목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한 손은 머리 뒤를 받치고 따라해주세요. 접으며 상체에 들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자극에 집중하고 호흡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을 골반보다 넓게 들고 엎드려 엉덩이를 뒤로 밀어볼게요. 다리 사이로 엉덩이를 보내며 허벅지 안쪽 늘려주세요. 고관절부터 허벅지 안까지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무릎을 좀 더 열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허벅지 안쪽을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위에 다리 무게를 느끼며 아랫다리로 들어보세요. 아랫다리 들어 윗다리에 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을 느끼며 다리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배에 힘주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로 들어주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반대쪽이라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해주세요. 아랫다리 들어 윗다리 터치해 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배 힘주고 다리 들어보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로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